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변경 결과 HMM, 하이브, SKC, 녹십자 등 네 종목이 편입됐습니다. MSCI는 현지 시간 11일 2021년 반기 리뷰에서 지수 편출입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변경된 지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MSCI는 세계 최대 주식 관련 지수 제공업체이며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수 변경에 따른 예상 편입 금액은 HMM이 4,700억 원, SKC 1,500억 원, 하이브 1,300억 원, 녹십자 1,300억 원 수준입니다. 한편 현대해상,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 등 7 종목은 MSCI 지수에서 편출됐습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 사정청약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제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또 사전 청약 접수와 당첨자 진행을 위한 새로운 청약 시스템 구축 상황과 7월 1차 사전 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 상황,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위례와 고향 등 4개소의 현장 접수초 개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계획은 총 3만 200가구로 7월 인천 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 왕숙 2등 9,100가구, 11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지에서 12,700가구 등 공급이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입지와 물량, 사전 청약 신청 조건 등은 사전 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씨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조건부 허가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지코비딕주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식약처 검증 자문단은 녹십자가 초기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다음 심사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주씨 녹십자가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충실히 설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주씨 녹십자 측은 사실상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로써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 탄생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컸으며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도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